독일 벤사임 한 마을 소방서에 특별한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쥐 한 마리가 맨홀 뚜껑에 끼어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난전화 같은 구조 요청이었지만 동물구조대의 미하일 세르는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실제로 토실토실한 쥐가 맨홀 뚜껑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구조팀은 바로 구조에 돌입했습니다. 구조작업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는데 맨홀 뚜껑을 들어올려 공간을 만들고 세기로 고정한 뒤 천천히 쥐를 구멍에서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구출된 쥐는 안전히 하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구조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조원 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작은 동물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는 받아야만 합니다. 비록 작은 쥐 한 마리였지만 생명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물구조팀은 구조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